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 관계로 1시간 시장 딜레이 돼서 개장되죠 자 아침에 저희 집 근처에 학교 시험장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날씨 되게 추워요 예전 생각도 좀 나는데요 시험 친지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수험생들 시험 본인 실력 다 발휘했으면 좋겠고 수험생들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되게 긴장될 텐데 전부 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11월 23일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서울 강연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링크해 보시면 다음 카페 있어요 많은 참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0.33% 상승 나스닥 0.05% 하락 반도체 지수 0.02% 상승 자 독일 유럽 마이너스 0.40% 하락 자 전일은 미국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유럽은 좀 조정받았습니다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낙폭 좀 짜부 키우면서 하락했던 상황인데요 크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자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 1단계 서명 직전인데 자 중국과 미국 간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관세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라고 발표한 반면에 트럼프는 무슨 소리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미국에 유리한 바가 아니면 체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아주 강한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 시위가 실탄 발사를 하면서 상당히 격화되면서 홍콩이 3일째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 영향 중국 상해 종합도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오늘은 이 상황도 아마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10시 50분까지 방송할 거니까요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자 경제가 전망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 봐가면서 금리 유지하겠다 라는 크게 뭐 변화 없는 기조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강하게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하면서 상당히 연준을 압박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의장은 정치하고 연준은 무관하다 아무리 압박해도 뭐 그게 영향 받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 있습니다 자, 희망 반가 반가 자 최근에 상당히 우리나라도 조정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앞전 미국 상황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디즈니가 이제 OTT 시장 온라인 기반 동영상 플레이하는 이 시장으로 확실하게 지금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디즈니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와 반면에 이제 경쟁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넷플릭스는 조금 시원찮은 상황이다 팡 관련주들 다 전일 조금 약세였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OTT가 대중화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컨텐츠 제작사들 이쪽으로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청문회가 TV로 그러니까 그 증인들 있죠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이제 진술하는 것을 TV 중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좀 몰렸기 때문에 어떠한 딜을 할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흑사병이 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물 백신 관련 이런 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 재팬이 통합한다.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서 서로 지분을 5대5로 가져가기로 한다. 이런 뉴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대 메신저 앤드 검색 엔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합병하면 상당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런 뉴스들 전해 봅니다. 자,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하면 좋죠. 그죠? 정치하고 계신 아주 경청하고 계신 겁니까? 그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딴 때보다 접속을 좀 적게 하셨네. 그죠? 10시부터 한다. 그러면 9시 한 50분쯤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부재한 것이 최고 안 좋은 요인입니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연 5일째 매도 공세하고 있고요. 기관도 3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경상도 사투리로 미님은 알아들으시겠지. 뻐끔뻐끔 들어오고 이거 빼고는 근 뭐 10일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장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 수급이 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법 강하게 3일 연속으로 여기 저항을 뚫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권이다 라는 거 인정. 그죠? 2142 여기 앞전 전고점 때에서 좀 밀리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좀 급등합니다. 이것도 인정. 자,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과 그죠? 여타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라든지 대만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했고요. 자, 약세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뭐 최고 약세는 지금 홍콩이겠죠.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상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에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좀 턴하는 바람 반면에 나머지 업종군에서 뒤따라 올라와주는 주도주군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이 강하게 가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가, 자, 뭐 특히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뭐 할 것 없이 하루 정도 오르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죠? 공매도 세력들도 득달같이 달라붙고 이러는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도 여러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앞전 바이오 핫세븐에서 시장 전망도 간단하게 해드렸으니까, 야, 이거 뭡니까? 네이버 이거 7% 맞아요? 하하, 참, 사놨는데? 뽕은 아닌 것 같아요. 와우, 판타스틱. 이거 돌아가신 앙드레 김스타일러 판타스틱이에요. 판타스틱. 와우, 샀는데 판타스틱. 자, 그죠? 야, 이런 부분들, 자, 20일 60일에 이 상승 추세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 한번 사들어갔고, 그죠? 전일 또 사들어갔어요. 여기 사들어가고 또 한 번 더 사들어갔다 이겁니다. 만약에 쳐줘도 한 번 더 사겠다 하면 평균 단가 이 정도고, 뭐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자, 네이버 지금 7% 급등 양상. 와우, 오늘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따님이 수능 치러 갔는데, 야, 이 대박처럼 수능도 대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 효과 한번 그럼 잠깐 챙겨보죠. 오늘 야, 영 상태 안 좋은데. 왜냐면 제가 되게 피곤해요. 지금 피곤하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자, 하이닉스 강세 보일 거다. 예측 퍼펙트.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no problem. 자, 8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단기 매도 견이었습니다. 분명히 밑으로 3.8% 이거 실화예요.
와, 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양화 대금이다. 이것이 더잘갈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조정을 안 받기 마련이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조정권이다. 의견 드렸고, 그것을 대체해서, 하이닉스가 수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저는 좀 밀렸으나, 뭐,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도 20일 올라탈 상황이네요. 필라 코리아, 이거, 매수 의견 자꾸 드렸어요. 자, 위로 올라가면 전부 수익. 자, 이거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만 노리겠습니다. 크게 밀렸기 때문에, 별로예요. 현재 63,000원권까지 일단 가면 차익 실현하고 일단 그 다음 상황 지켜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네이버 10%. 이거 맞아요? 11% 맞아요? 이거? 와우. 오, 이거 현재까지는 진짜인 것 같은데. 와우. 야, 참. 네이버로 이거 12%. 이거, 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겠어요. 자, NC소프트. 와우. 그죠? 이건 와우 아닙니다. 이 지금 여기 흥분해가지고 지금요. 그죠? 올라가야 돼요. 자, NC소프트. 누가 뭐래도 게임의 강자예요. 막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야, 오늘은 이거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겠네요. 와우. KMW 그에 비하면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도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셀트리온도 121 밑으로 쳐져버리면 좀 곤란한데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됐어요. 자, 다시 한번 더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여기부터 한번 날짜 계산해 볼게요.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21일 올랐어요. 며칠 조정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일 조정받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자, 반등 넣어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시간 조정도 적당히 받은 상황이고, 가격 조정도 적당히 한 절반 정도 받은 상황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382 정도 조정해서 멈춘 상황이다. 자, 반등 가능한 구간이에요. 아침에, 보셨죠? 아침에 바이오 핫7 보신 분들은 피보나치하고 날짜 이거 설명해 놨어요. 자,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여기 닥터K가 이 관심 종목군들을 올려놓잖아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본인들이 좋아 안 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왜? 안정을 더 추구라 하거든요. 여기 뭐 파다닥거리는 개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하루 15% 올라가고 하루 뭐10% 빠지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기예요, 투기.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래도 시장에서 볼륨 좀 있고 시장에서 나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뽑아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용 반가 반가. 삼성전자가 무슨 소식이 있어요? 왜 3.8이 빠지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상당히 변동성 있고요.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보합입니다. 0.03. 그런데 이 선물 이 옵션 보실래요? 옵션 40% 40% 가까이씩 막 빠졌어요. 왜? 오늘은 여기 자신들이 행사하기로 베팅한 여기에 오지 않으면 꽝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잠깐 한번 볼까요? 얼만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은 281.28입니다. 그러면 콜옵션 282.5는 지금 된 상황입니까? 달성 안된 상황입니까? 해영 답해 봐봐. 해영이는 맞출 거야.
자, 달성됐다. 1번. 아니야. 콜 옵션 282.5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1.28입니다. 달성 안 됐어. 2번. 눌러보십시오. 환수님 반가 반가. 요. 자,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답부터 하자면 달성이 안 됐어요. 282.5를 넘어간다에 거는 것이 콜 옵션. 282.5에 밑으로 내려간다가 풋 옵션 거는 겁니다. 여기 행사가. 그럼 나머지는 콜 옵션 290을 베팅한 사람은 뭐 택도 없겠죠. 벌써 꽝입니다. 풋 옵션 290은 현재 281이니까 달성됐어요. 여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해버리고 282가 지금 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 올라가고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좀 없습니다만 많이 떨어집니다만 285 이런 데를 막 가버리면 여기가 대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2번 맞췄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 나간다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꽝 될 가능성이 있잖아. 이 꽝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285는 거의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10%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몸이가 반토막 나버립니다. 반토막. 더 위에는 더 안 되지. 0.01이잖아. 꽝이에요. 꽝.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80으로 빠질 가능성은 그나마 빠지는 건 확 낙폭 강하게 있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그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들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 지금 0.11% 하락 출발, 하락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0.07 하락 중입니다. 자, 출발 별로 안 좋겠네. 그죠?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좀 빨리 시작했어요. 오, 근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동시효과. 야, 근데 삼성전자가 3%대 하락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야, 기아차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다 뻘건데? 예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놓으십시오. 자, 생점 반가 반가. 아,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컨디션 저 별로 안 좋네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일단 좀 별론데 오늘 큰일 났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자, 네이버가 야 10%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3%대. 일단 막 동시효과니까 그죠? 볼게요. 그죠? 0뽕은 아니에요. 0뽕은 아니에요. 현재. 근데 뭐 한번 봅시다. 봐야 되고. 지금 동시효과 상황으로 봐서는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 비교적 강세예요. 왜 이렇게 강세지? 아이고. 요즘에 정신줄 빼게 만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준이 없고 큰 시장에 대한 확신 없고 하면 다 털려나갑니다. 다 털려나가.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퀀트 내지는 알고리즘 매매를 해서 아주 짧은 수익도 그냥 착착착착 챙겨나가는 이런 핫머니들이 좀 들어와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먹기 좋아요. 앤드 우리는 하기 힘든 공매도 세력도 극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시면 안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제 카카오 팔고 네이버 샀다. 예야. 네이버 저 혹시 제가 살아했던가요? 우리 팀원들한테 확실하게 살아했고 방송 중에 살아했나 몰라.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죠? 자, 그리고
수익 났고 많이 도움 됐다면 댓글 나중에 좀 남겨주십시오. 살아했다. 대박. 올라가면 대박이지. 그죠? 제가 로즈님한테는 특별히 애정을 보내고 있잖아. 그죠? 포트 그냥 관리해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사고, 이거 팔고, 그거 팔은 거 이거 사놓고. 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상당히 괜찮을걸요, 지금. 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양호하니까. 그죠? 자, 일 있으면 일잘 보시고요. 와, 네이버 초강세. 7만, 17만 3천 원이면, 이 종고점 이걸 그냥 캡으로 뛰어넘는다? 아유, 홍님을 불러야 돼, 홍님을. 네이버 좀 사라고 했는데, 그죠? 자,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7% 먹고 다시 여기서 받아 넣었어요. 그죠? 이거, 그죠? 모양이 이상해. 이런 게 천지예요, 지금. 올라가면 이것도 7% 먹고 또 사놓고 또 먹는 거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죠? 셀트리온 호가 나쁘지 않네. 셀트리온도 사자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이거 셀트리온도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와야 돼. 반등 한번 나와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HLB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깨지는 순간 12만 5천원 깨지는 순간 그냥 깨져요.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되고 매지어는 방송에서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이거 나오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일선 깨지는 것이 매도 시그널이다. 깨졌죠? 아침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된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으면 낙폭이 안 두드려 맞아요. 자, 바이오는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젤이 또잘 돌아섭니다. 휴젤. 그죠? 이거 좀 눌려주면 이것도 뭐 괜찮은 상황인데. 휴젤 다시 위로 올려야 되겠어. 밑에 놔둬가 될 그게 아니네. 그죠? 좀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돌아섭니다. 자,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쩌만감 화장도 이런 거 보이시죠? 당분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점 부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 단기 고점인데 따라 들어가면 빠져요. 큰일 나요. HLB 여기서 샀으면 반토막 났습니다. 3일 만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수 매도 포인트 반드시 지키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거래하셔야 돼요. 자, 희망이는 예전에 방송 좀 들었으니까 혜영이도 들었을 거야. 이거 보령제약 나쁘다 그랬냐? 이거 분명히 괜찮다 그랬잖아. 없는 사람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 뭐한데 다른 분.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좀 기다리니까 올라가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락 추세를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횡보한다고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올라갑니다. 밑으로 안 깨고 내려가면. 그러한 모양들이 기아차에 기아차. 그죠? 올라갔고, 깨졌죠? 다시 올라왔죠? 이거 조급해 할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장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간다 우 예야 9% 예야 우 뭘 끌어안아요. 내가 너무 많이 놔뒀어요. 겁니다. KMW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참.
야, 이거 KMW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와, 네이버 대박 한번 났습니다. 빈츠님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홀딩, 저희 전고점까지 홀딩. 다른 거 이야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홀딩, 전고점까지. 네이버 10%, 이걸 좀, 그죠? 이게 다 가로막고 있네. 아, 어차피 바빠서 안 돼. 아. 와,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시장 0.29, 0.26% 갭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14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까 동시호가 희한한 호가 나오던 삼성전자는 그냥 0.57% 하락 출발이고요. 하이닉스는 양호한 상승 출발. 야, 네이버 11% 가는 초강세 기회야. 그리고, 아, KMW 때문에 짜증이 나네. 이거 4% 하락하네요. 뭐 때문에 빠지지? 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건 진짜. 셀트리온 강세 보입니다. 18만 4천원. 어저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저점 매수 가능.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다.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아모레퍼시픽도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자, 17만 3천원권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는 있겠으나 20일 지지권 적당히 조정받았어요. 사도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와우, 네이버. 야우, 최근 들어가지고 대박 한방 이제 맞네. 그지? 와우. 이상한 거 말고 네이버로 대박. 자, KMW.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기아차 뭐 그만 43,000원대 다시 복귀하니까 무리 없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7% 먹고 다시 들어간 거또 먹고 있어요. 한번더 먹자. 예이야.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NC소프트 이거 그냥 냅둡니다. 그냥 현대엘리베이 갭 상승해서 밀리고 있는데 냅두고. 야, 이거 네이버 죽을 줄 몰라. 와우. 끝났지 뭐. 자, 하이닉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고 딱 인접했고 올라가기가 훨씬 좋은 모양. 그지? 상승 초입 아니야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희망. 기아차 여기 다 뚫고 난 다음에 약간 주춤했으나 다시 올라오면 노 프라브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노 프라브럼. 오늘 하이닉스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코스닥 쌍끌이 매도세고, 외국인 선물이 1640 계약
선물로 매수 들어오니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현대엘리베 20일 올라타면 양호고. 필라 코리아 올라가면 되고. 자, 네이버.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이거 뭐 조금 더볼 필요도 있긴 있는데, 윗골이 막 달고 이러면 좀 별론데, 바바바박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 본인 복불복입니다. 회의 들어갔어요, 회의. 아침 회의. 아침마다 이 시간에 회의하더라고. 그죠? 못 봐서 이득 보는 경우도 있고, 못 봐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목표치 89,000원.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KMW 도대체. 반등하려고 하네. 야, 희망아, 돈 좀 있냐? 이 질러버려. 응? 이거 질러버려, 조금. 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 지원자 왜 빠져야 되는데, 도대체. 4%나. 나 이해하기 힘들거든, 솔직히. 손절 짧게 할 자신 있으면 이 질러버려. 올라오. 그리고 한 2, 3% 먹으면 끊어버려. 단타. 오, 셀트리온 강하게 한다. 셀트리온 매수 퍼펙트.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날아간다. 예야. 후. 이게 바로 매수 포인트니까 그래요. 매수 포인트. 그죠? 갑자기 안 들어오던 외국인도 들어온다. 예야. 요거 포인트라고, 포인트. 좀 전에 4할 때 샀으면 2% 그냥 먹네. 3% 간다, 얘야, 후! 야, 이 KMW 진짜 짜증나, 이거. 아, 잠깐. 이거 뭐 올라갔다 이렇게 밀리고 이런 거 밀리면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아무래도 퍼스픽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아까 분명히 약간 마이너스였거든. 아무리 퍼스픽 퍼펙트. 아무리 매수 가능 18만 1500원.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해요. 풀타임으로 이렇게 다 날려드려요. 이유도 차트도 다 날려주면서 얼마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하고 딱 끝나는 그런, 다른 유료방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회비 월 50만원입니다.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중 좀 된다면 투자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가지고 있으면, 네이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왔네.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눈앞에서 4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죠? 이것도 눈앞에서 4인데 올라가잖아. 이것도 4인데 올라가잖아. 시장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0.26 상승입니다. 1% 상승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로즈님 보셨죠? 카카오 사라고 해서 15% 먹었고 끊으라 해서 고맙습니다 끊고 다시 네이버 갈아탔는데
죽는 거지 좋아서 사자마자 막 10%씩 날아가는데, 그죠? 와우, 셀트리온. 세이간다. 참 희한할세, 참 희한할세. 어저께도 많이 털렸을 거거든요. 어제도 한1% 가까이 빠지니까 어저께도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외국인이 나돈 벌게 쉽게 안 해준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기관 외국인들이 내돈 벌게 쉽게 안 해준다고요. 오히려 털어내려고 내돈 빼먹으려고 눈이 벌게 있습니다. 공감한다. 1번 눌러. 예야. 쉽게 안 준다고 돈. 개인이 돈 벌려면요. 우리가 돈 벌려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넣어야 된다? 물론 개인끼리 나오는 것도 있는데 큰 의미로 보면 외국인 기관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야 돼요. 쉽게 주겠습니까? 돈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1번 누르라니까 함행 누르네. 짤짤이 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동전 가지고 이렇게 홀짝 뭐 1, 2, 3 맞추는 거 있죠? 돈 많은 애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돈 많은 애가. 왜 그런지는 알고 있죠? 확률상 그래요, 확률상. 배팅 하면 언젠가 하면 걸리기 때문에, 그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무리 포스픽 매수했는데 매수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죠? 사자마자 1.3% 4%막 올라갑니다. 18만 1,000원 1,500원 살았어요. 3,000원 올라가네. 2% 가까이 올라갈로 폼 잡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올 때까지 딱 기다렸잖아. 계속 기다렸거든요. 오늘 딱사 그러잖아. 그러니까 딱 올라가잖아. 여기 뭐 중간한데, 그죠? 뭐 화장품 광군제가 쪼쪼쪼 이런데 사가지고 물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질문하신 분도 있잖아. 질문하신 분과 저의 포인트는 이렇게 다른다고요. 다르다고요. 여기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은봉. 며칠 전에 방송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은봉에서 매도 시그널인데요. 왜 샀습니까? 증권사에서 23만 원 간다고요. 여기서 하면 여기까지 고생 신나게 하고 팔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매수하라 그랬을 겁니다. 추가해서 따져놓으라고. 던질 필요는 여기서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잖아요. 이분하고 확실하게 다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매수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자,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오늘 10시 반에 개장이 양호하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분석을 해봤을 때 외국인도 상방향이거든요. 외국인 있죠?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나는 구조거든요. 외국인도 상방향이에요. 선물 많이 사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은데 그 이전부터 상방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 야 32,000개 9월 중순 이후로 지금 탑을 더 갱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향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기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워낙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어저께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오늘 재아빠에 들어올리잖아. 하루하루 퐁탕퐁탕 거린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틀렸어요. 자, 네이버는 잽싸게 절반 이상 차익 매도 의견 드렸고, 여기서부터 매도 의견 드렸어요. 이거 처진 거다 안 두들 맞아요. 아까 좀 피곤해가 힘이 없을라 그랬는데 힘이 조금 나네 아까보단. 야, 그죠? 기아차 강하게 들어올리니까 노 프라블럼이고요. 44,000원 여기가 저항권 맞긴 맞아, 단기적으로. 이번에 여기 올라가면 좀 줄여야 되겠어. 좀 줄이고 딴거좀 하고 늘려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 너무 다 들어가 있긴. 이게 한번 강하게 치고 가면 좋은데 조금 어중간하고 KMW 이거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야. 외국인도 들어오고. 이야기 힘듭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만한 방송도 뭐, 그죠? 많습니까, 여러분들? 호응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끝내주는 매수 포인트 잡아 갈수 있는, 강연회 하겠다는데, 그죠? 세분 신청하셨습니다. 안철수 버전으로.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강연회 하는 거 같은 줄 알아요?
가외 수업 하는 겁니다. 가외 수업. 그죠? 자, 나머지 뭐 양호한편입니다. 나머지 양호하고 KMW 하나가 좀 두들맞고 있네요. 자, 하이닉스 그냥 홀딩할 거고요. NC소프트 뭐 그만. 기아차 다시 재빠른 반등. 자, 한국이가 추가로 강하게는 가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필라코리아가 전이 4% 올랐는데 더 추가 상승. 노 프라블럼. 엔델리베이 뭐 그만. 자, 네이버는 여기 선을 딱 꺼놨죠. 여기 지지하네. 그죠? 셀트리온 3% 상승. 양호. 아무래도 완벽. 셀트리온 완벽. 기아차 노 프라블럼. 이게 이제 문제. 이게 그죠? 필라코리아 더 가고 이거 뭐 대박이고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긴 했는데 약합니다. 50억 70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들어왔어요. 50억. 자, 선물을 1800개 이상 사다가 800개 줄였습니다. 거의 뭐 1000개 가까이로 지금 줄였고요. 좀 왔다갔다 좀 할 모양입니다. 와, 갭 상승은 정말 그죠? 예상 밖이었어요. 야, 옵션 만기일 답네요. 예상 밖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 확 땡겨가지고. 자, 필라코리아 이거 보면요, 요즘에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는 게 있다. 대본에 나타나요. 이게 이렇게 죽으면요 7% 빠졌거든요. 밑으로 깨져야 돼요. 안 깨지고 대본에 올라옵니다. 이거 완전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제가 보기에는 그죠? 외국인이 장난질 많이 쳤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죠? 야, KMW 이거 정말 짜증나요. 이거. 야, 어저께 찔끔 오르는 듯 만 듯 하더니 물론 여기 기준으로 좀 올랐는데 아, 끊었어야 돼. 이거 조금이라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대로 밀어버린다. 와, 참.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렇게 잘 가놓고 한 방에 밀어버리고 그대로 틀어올리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장난치는 것도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보십시오. 이런 거 외국인 사들어오고 기관 사들어온 거 보니까 안 던지는 겁니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익이에요. 와,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강세.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발동됐나? 그것도 아닌데. 프로그램 코스피 200억 정도 매도세, 코스닥 100억 매수세. 자, 선물, 아, 옵션 만기일 연동해서 상당히, 변동수 심하고 위로 쏩니다. 일단 양호, 위로 쏘네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제히 위로 다시 재상승, 재상승.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시장하고 연동되는 안전한 종목들만 갖고 있거든요. 풀타임 아니야. 풀타임 아니야. 마음은 풀타임 하고 싶은데. 좋아요 몇 개 누른가 한번 보자. 좋아요 10개 눌러져 있으면 뭐하러? 뭐 풀타임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그죠? 시청률도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들?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무료인데, 그죠? 무료인데 이만큼 해준 사람이 있냐고요? 한번 데리고 와봐라고요. 그죠? 그러면 조회가 막 3,000조회, 막 만조회 이래 돼야 되는데, 물론 데일리 방송이니까, 맨날 맨날 하는 방송이니까,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별거 많아요. 별거 많습니다. 사 하는 위치가 어딘지 그거 배우는 거. 여기 팔아 하는 위치가 어딘지 그것만 배워도 공짠데, 그것만 배워도 어딘데,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오늘 유독 시청률이 조금 조조한 것 같네. 다른 날보다. 좋아요 한 개 더 눌렀다 이 말이야? 딱딱 들어오면 좋아요부터 눌러야지, 혜영아. 응? 혜영아, 너가 1년 반 이상 지금 지켜봤잖아. 형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찍찍 날리고, 방송 내용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지 혼자 맞다고 우기고, 그렇게 하더냐? 전설도 많이 있잖아, 전설도. 참, 일일이 내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시장 일단 위로 더 쏩니다. 그럼 우리는 풀베팅 돼 있으니까 별 무리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아무리 포스피 아침에 4 이랬는데 2% 올라가잖아, 지금. 마이너스 때4 그랬거든. 응? 이거 셀트리온 4 그랬잖아. 3% 올라가. 응? 어저께 4 했는데 네이버는 막10% 올라가고. 그럼 됐지. 아, 외국인이 오늘 힘을 좀 내요, 일단은. 100억 규모로 양대 시장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1270개야, 일단. 상승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잠깐. 이거, investing. 닷컴 이게 실시간인가? 중국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0.19% 상승 출발. 양호. 항생도 0.12 하락 출발. 일단 여기 올라야 돼요. 니케이 보합, 대만 0.11 상승. 근데 우리나라 0.4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평소 같지 않은 흐름이야. 일단 양호, 뭐 양호하니까 됐죠. 죽여, 죽여요, 진짜. 아, 이거만 초안침 되는데. 단타 가능한 사람은 KMW 살수 있어요. 단타 가능한 사람 여기 딱 사가지고 올라가면 3% 이런 거 그냥 먹어버리고요. 까지면 그냥 적당히 빠져놓으면 돼요. 뭐 1, 2% 그냥 까지 각오하고 들어갈 사람 갈수 있어요. 자, 하이닉스도 가고요. 자, 별로. 지금 어려운 거 없어요, 현재. 참 희한하네요, 그죠? 그렇게 난리 부르스 쳐놓고, 그죠? 그렇게 난리 부르스 쳐놓고 빵 띄우는 거 봐봐, 이거. 대세가 밑으로 폭락은 아니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진짜 느낀 바가 있어요. 제가 선물 옵션 많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선물 옵션으로 엄청나게 당해 본 결과 뭔가 하면요.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빠질 것처럼 보여도, 그죠? 예를 들면 이게 가장 딱 예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 저항권에서 막 빠지려고 막 이래도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권인 건 맞는데 여기를 뛰어넘은 순간 이제 밑으로 확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죠? 한 며칠 지나면 원래 처음에 판단했던 그 판단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판단 제 판단입니다. 뭔가 하면 이 대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쉽게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그죠?
단가가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살려는 애들이 많이 몰리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그죠? 옆에서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가다가 좀 저 정도 받고, 털어내기도 하고, 단기 차익 물량도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고야 싶어가 털어낸 물량도 살살살 받아내기도 하면서, 가도 간다고요. 그죠? 한 방에 무조건 안 가요. 아까 그런 이야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털어내기 성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일단 no problem.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오일 매매할 때 틀었던 거 맞고, 닥터 K가 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통기타 라이브 클럽에서 노래 대학교 1학년 때 좀 불렀거든요. 통기타가 좀 적성이 안 맞아요. 락이나 힙합이나 발라드 이런 게 좀 맞아서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생각 나네요, 그죠? 자, 이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낙폭 과대예요, 이거. 쓸데없이 많이 빠졌어, 제가 생각할 때. 단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그냥 다 들고 갈 겁니다. 자, 이거 차익 실현 잘 해냈고요. 다 말고 절반 정도. 잘 가는 거 다 던지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그렇다고 이거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절반 끊어내고, 끊어낸 거 아모레퍼스픽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거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먹어내고 또 여기 들어가 또 먹어내고, 그죠? 10분째 끊으라 했거든요. 10분째 이거 샀으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샀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래 추가, 아무래 추가, 그죠? 네이버 판글로 아무래 매수. 그냥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선수급 매매 여러분들께 제시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놓고 하나 붙들고 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팔아야 될 때 팔고, 그죠? 좀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하이닉스 희망아 던지라 그러더냐? 그냥 들고 가라 그랬잖아.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좀 힘없어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을 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 모양이. 여기서 좀 힘없이 올라왔거든요. 요참이 처지면 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부담돼요. 그러나 하이닉스는 여기 비교적 박스권 정도입니다. 여기 상승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잘 갈 수 있어요. 훨씬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기아차 노 프라브럼이라 했습니다. 다만 44,000 여기가 앞전 여기 박스권 막 이루던데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고, 여기를 강하게 뚫는다, 여기 전고점 46,900원도 갈 수 있다. 희망이가 절실함이 좀 느껴졌어.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했지. 여기서 매수해 그랬어. 그리고 처지면 더 매수해. 매수. 평균 단가 됐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지금 플러스 중이지? 플러스 중이지? 이번에 수익 한번 내봐. 그지? 삼지전자. 만약에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니? 쫙 빠졌다.
NC소프트도 그냥 죽을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왜? 여기서 눈치챈 댔어, 여기서. 여기 밑으로 확 처지는 게 정상이 대번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쿠로 또 민다? 이게 완전 혼쭐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 그죠? 쿠로 또 들어 올린다. 이거 위로 갈 가능성 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상단까지 노리고 이건 청산하고 놉니다. 네, 이분 대박. 꼭다리에서 안 쳐다본다. 와우. 딱 기분 나쁘게 메르츠가 딱 보이네, 눈에. KMW. 이거 단타 내지는 공매일 거예요, 공매. 확 밀어놓고, 아이고야 하고 다 던지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쉽게 안 던져요, 이거는. 1등이에요, 1등. 1등은 좀 버틸 만합니다. 사실은 좀 늦었어요. 그죠? 늦은 것도 있고, 다시 추가 들어갔는데 5만원권인데, 뭐, 굳이 던지고 싶지 않아요. 단가 5만원이거든요. 수익 난거 토해내서 그럼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저 위에 잡은 사람들 마이너스 있어요. 저는 거짓말 따위 내지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살수 있는 자리 맞아요. 살수 있는 자리 맞습니다. 여기 별로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치고 갈수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며칠째 보고 있다가 퍼펙트. 사자마자 2% 올라가는 퍼펙트. 자,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잘 간다고요.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말고요. 이렇게 상승 초입에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올라가고 눌려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잖아, 닥터케이는. 딱 기다렸다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다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모레퍼스픽 타이밍 넣을 겁니다. 딱 그랬어요, 어저께. 빈츠님,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 필승님 계시나? 필승님, 들었다, 안 들었다, 어저께. 채팅방에. 바로 타이밍 딱 나오니까 사!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매매 하셔야 돼요. 뇌동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극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극에서. HLB,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예측하고 있다 했어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거다. 힘이 없어. 왜?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대번 밀어 올리면 여기가 반등 나왔죠? 오일이 안 깨지고 올라가야 돼. 근데 확 밀렸어요. 밑으로 처집니다. 오일을 안 깨고 양호하게 갔던 건 매지연. 이 봐봐. 안 깨지고 쭉 가니까 양호했죠? 이것도 미리 전략 드렸어요. 오일선 깨면 이탈하면 차익 실현 해야 된다. 확 무너졌으나 21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1건의 지지 한번 받고 있어요. 만약에 아직도 안 던졌다. 그럼 여기 20일 깨지는 21만 원 깨지면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밑으로 확 밀립니다. 18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의외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 만기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시장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닥터K는 시총 상위 앤드 업종 대표주만 하니깐요. 자, 10시 반에 개장한 중국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 시장 0.17% 상승으로 추가 하락 안 하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중국이 반드시 올라줘야 됩니다. 오늘 중국이 반드시 올라줘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 아직 완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죠.
그리고 선물도 막 들어오죠. 급락하기보다는 적당히 끝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한 1, 20분 남겨놓고 확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 하고, 다만 되게 나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능일인데, 수능생들, 오늘 권투를 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다면 안 누른 분만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돼서 뭐 수익도 좀 나고 했다 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더 힘나겠죠?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